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나를 하는데 우리의 거의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쏟아 부어가지고 목이 다 쉬고 그런 에너지가 다 빠질 정도로 그 환자한테 살리기 위해서 막 그냥 그 집중해가지고 딱 살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뿌듯해요. 예, 안녕하세요.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항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예방 가능 사망률이 많이 감소했다고 그런 기사가 나면서 그때 이제 인터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제 헬기로 이송한 사람들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좋은 케이스로 온 얘가 이제 있어가지고 한 두 사람 정도가 생각이 나요. 한 사람은 이제 북한산에서 추락을 하셔가지고 왔을 때 혈압이 한 50 정도, 우리 120 정도인데 50이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의식도 없으셨고 산소 포화도도 굉장히 낮았는데 그분이 그 북한산에서 여기서 떠가지고 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 안쪽에 출혈을 굉장히 많이 해서 골반골절로 저희가 빨리 수술해서 지혈하고 그 다음에 중환자 치료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 외래로 오셔가지고 거의 그 전에 다치기 전에 사회생활만큼 거의 하고 계신 거 보고 나서는 굉장히 좋았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에서 다치면은 산에서 이렇게 그 헬기 없이 이렇게 그 밑으로 내려오는 데까지만 해도 한참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 타고 다시 병원에 오는 것 자체도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뭐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분은 군에서 이제 폭발사고 왔는데 그분도 왔을 때 혈압이 50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의식도 굉장히 낮았고 다리에서도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현장에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혈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시간, 뭐 한 3시간 만에 수혈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 내가 계산해보니까 딱 1분 40초 만에 피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산소포화도도 낮고 혈압도 낮은 게 이제 긴장성 기흉이라고 굉장히 위급하거든요. 또 우리가 바로 진단하고 또 바로 처치하고 그래도 지금 큰 고비는 넘겼고 지금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외상센터 헬기장을 지은 게 작년 5월 달에 지었고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헬기 소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사람 살리는 거고 설마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 헬기장이 이제 처음 되면 뭐든지 처음 되면 이제 이렇게 아주 건수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헬기 이송 건수 자체가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민원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한 번, 두 번은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실제로 굉장히 중증인 사람들을 받겠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헬기가 이송이 필요한 분들은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냥 다시 또 이제 연락하면은 다 받기 시작을 했는데 서울소방항공청에서 연락을 했었죠. 그때 민원 문제를 해결 안 하면 헬기장을 폐쇄하겠다. 그래서 민원하는 분들을 만났고 뭐 사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현실적이기는 해요. 현실적이라는 게 뭐 소음 자체도 문제지만 뭐 예를 들면 집값이 떨어진다든가 그거에 파생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거 처음에 야속하긴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는 기는 하니까 지난번에 그 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헬기가 이렇게 우리 옥상에 앉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렇게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료진이 헬기 타고 가서 이렇게 줄로 내려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줄 타고 내려가서 현장에서 처치하고 환자분 올리고 우리도 이제 의료진도 같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 훈련을 한번 했었는데 그거는 서울 개포동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바로 민원 들어오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공부하시는 데 가면 훈련했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거 헬기 소리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네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옛날에 우리나라가 사실 헬기로 이런 이동 같은 거라든가 옛날에는 지금보다는 안 했을 테니까 그렇지만 더 우리나라가 좋아진 살기 좋아진 세상이 돼서 이런 헬기를 통해서 환자들이 많이 구조되고 그런 분들이 사회로 또 복귀를 잘 하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잘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더 정착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외상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예측이 불가능한 게 굉장히 그 어렵거든요. 오늘 많이 다친 분이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고 뭐 많으면은 뭐 20명도 올 수 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나를 하는데 우리의 거의 그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쏟아 부어가지고 목이 다 쉬고 아니면은 그런 에너지가 다 빠질 정도로 그 환자한테 살리기 위해서 막 그냥 그 집중해가지고 딱 살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뿌듯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두 명, 세 명 오고 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조금 지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뭐 버틴다고 하는 게 그런 소리가 있어요. 띠띠띠띠 하는 그 환자 저기 그 심정 뛸 때마다 그런 소리가 나요. 띠띠띠띠 하는 거 그런 거 들으면은 좀 개인적으로는 아드레날린이 좀 나오고 조금 정신이 번쩍 깨는 그런 거는 있는데 그거 끝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 시체처럼 딱 저도 외상을 한 사람 중에 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오래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나이가 이제 45인데 언제까지 이런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옛날보다 체력이 좀 떨어진 거는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또 자동적으로 이렇게 힘이 나기는 납니다. 예, 그동안은 헬기 이송이 많이 없는데 이제 헬기 이송이라는 게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회가 됐다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헬기 소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참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좀 민원보다는 그래도 격려 같은 거 해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일할 것 같고 저희도 그런 이렇게 참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생각도 한번 해보고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항상 또 헬기를 받을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